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여자고등학교에 2학년에 재학 중인 김영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원에 있는 화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양준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환경대학교에 재학 중인 영어학과 김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EICC라고 영어 통번역을 전공하고 있는 김영재라고 합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에 구경하던 중 하이틴TV에서 커버 모델을 뽑는다는 글을 보고 지원하게 되었고, 제가 이 커버 모델을 촬영하면서 각오를 한 거는 최대한 4월 커버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제 친구가 여기 하이틴TV에 커버 모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멋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 말고도 세 분의 커버 모델들이 계신데 그분들께 폐를 안 끼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그 대학교 홍보 잡지 보면서 표지 모델 한번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찮기에 인스타 홍보 영상을 보게 돼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인스타그램 홍보 영상을 보고 이거 참여하면 되게 재밌겠다, 뭔가 즐거운 추억도 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을 하게 되었고, 우연치 않게 기회가 되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봄에는 일단 날씨가 좋아지니까 바깥에 나가서 산책도 하고 한강도 가고 벚꽃도 보고 싶습니다. 저는 봄하면 풋풋함이란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한강에서 돗자리 깔고 친구들이랑 치맥하면서 놀고 싶습니다. 제 꿈은 배우인데 그 배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영상이랑 영화, 드라마 같은 걸 제작하는 동아리를 통해서 제 꿈을 실현하고자 하고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일단 대학을 들어가고 싶고요. 그 다음에 드라마나 이런 데도 촬영을 많이 돌아다니고 싶어요. 저는 아직 꿈은 못 정했지만 노래 부르는 걸 가장 좋아해서 여러 가지 오디션을 보고 통과한 회사에서 지금 연습생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꿈은 없는 상태고요. 그렇지만 저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면서 예를 들어 해외에 나가서 살아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분야 공부해보고 싶기도 한 게 많아서 그러면서 꿈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꿈이 배우인데요. 배우라는 직업 자체가 무엇인가를 남길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력을 느꼈고요. 현재는 연극을 준비하면서 배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사진 찍기를 좋아하거나 모델이나 연예계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커버 모델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하이틴TV의 화목한 분위기를 느끼시고 싶으면 꼭 한번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델이나 배우 쪽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직접 카메라 앞에서 해보면 엄청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나서 한 번씩 경험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일단 여러 분야를 도전하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경험이 된 것 같고요. 한 번쯤 해보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으니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하이틴TV라는 프로그램 자체에 출연하는 게 저한테는 도전이었거든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경험하는 거라서 되게 신선했고, 새학기인 만큼 여러분들도 각자의 분야에 두려움 느끼지 마시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